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20km. 여기 보시면 20km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km, 11km. 지금 현재 카 GPS 상태고요. 차량에 있는 GPS 신호를 가져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차량이 있고 이걸 지원하지 못하는 차량이 일단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차량은 현대 그랜저 2022년식 차량이고요. 11 여기 지하 주차장입니다. 17, 18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일단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요. 네, 방금 지하에서 테스트를 했고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터널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카 GPS라고 하는 거는 차량에 붙어 있는 GPS를 신호를 가져오는 거고요. 일단 핸드폰 GPS 또는 이제 오토유익스 GPS는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터널 안에서는 이제 GPS가 안 되기 때문에 그 GPS 대신에 속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속도 데이터. 지금 여기 보면 왼쪽 계기판에 50km 이렇게 47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알티튜드라고 해서 고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속 신호를 받아오는 거죠. 속도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위성 신호는 이렇게 500m 앞에 노픽스라고 되어 있고요. 차량 GPS가 되면 이렇게 노픽스가 되어 있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성이 하나도 안 뜨게 됩니다. 카 GPS를 받아오는, 외부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쪽에 이제 터널이 저 앞쪽에 탐색합니다. 있는데요. 그 터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살표의 파란색, 이게 이제 GPS를 받는다는 뜻이고, 이게 회색이 되면 GPS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기기 GPS 사용하게 되면 터널 안에 들어가면 멈추게 되거나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터널에 들어왔고, 여기 차량 속도 67, 69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카 GPS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전체적으로 신호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면 나와서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속 구간입니다.